안녕하십니까. 갤럭시 유림입니다. 오늘 지금 출조길에 나섰는데, 저희 그 친한 선배님 두 분이 지금 남도 쪽으로 내려가 계십니다. 내려가 계신데, 이제 그쪽 저수지에서 월척들을 좀 이렇게 낚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항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기습적으로 한파가 왔는데. 그래서 원래 제가 지금 계획은 고기를 좀 오늘 좀 업무가 좀 일찍 끝나면 제가 그쪽을 좀 내려가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서 좀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, 시간도 좀 늦고 또 일정들이 또 좀 변경이 돼서 거기로 합류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수지를 좀 등교 또 잊고 있던,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찾아서 가보고 있는데,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몇 군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낚시를 할지, 한번 자리를 잡을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진짜 오랜만에 낚시를 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제 방도 좀 공사를 좀 몇 년 전에 했고, 앞에 논도 다 수몰이 돼서 조금 이제 이 작은 소류지가 규모가 살짝 있어 보이네요. 이 시기에는 원래 제가 저 제 방 이제 가운데쯤에 포인트를 해가지고 깊은 수심을 좀 노리고 하면 또 덜어 좀 입질을 보던 그런 작은 소류지입니다. 여기가 지금 사람 낚시꾼들 조항이 좀 좋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그렇게 좀 아주 핫하게 방송도 좀 나오고 시끌벅적했던 그런 곳인데, 이제 고기가 이제 좀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낚시꾼들이 찾지 않는 거 보니까. 이거 잊혀진 저수지를 오늘 한번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편성이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얼굴이나 손이 좀 시려울 정도로 기온이 또 급하강하고 있는데, 최근에 영하 8도까지 밤사이 새벽사이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모험을 좀 해보는 건데, 원래 제가 예전에 여기 많이 왔을 때는 저 제방 가운데 수심 2m 이상 깊은 수심을 노려가지고 입질을 좀 덜어보고 지금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,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산란선도 많이 타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자리는 또 식상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조금 수심이 낮은 1m 전후 그런 수심층을 오늘 노리고, 이 추운 동절기로 접어든 이 시기에 과연 4자가 훌쩍 넘어가는 굵은 붕어가 여기서 입질을 해줄지, 아니면 평상시의 시나리오대로 입질을 보고 철수를 할지 밤낚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제 방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. 여기는 감탕 뻘바닥이 엄청 두터운 곳입니다. 예전에 물이 빠졌을 때 제가 여기 저수지도 한번 다 들어가 본 적도 있고, 여기는 예전에 제가 지인분들과 여기서 잡은 아마 붕어만 세 자릿수는 충분히 됩니다. 예, 그만큼 많은 양을 잡았었고, 여기 저수지를 좀 잘 알고 있었던 편인데, 낚시를 한 거는 지금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, 7년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제대로 이렇게 낚시를 한 게요,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지인들이랑 놀러 올 겸해서 한번 와봤고, 이제 감탕 뻘밭이 감탕 연한 감탕이 굉장히 그 깊습니다. 봄 뻘바닥 위에요. 거기에 이제 미끼가 저같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무거운 이런 채비는 당연히 한 몰이 되죠. 근데 뭐 어떤 채비를 해도 거의 한 몰이 됩니다. 예, 그 감탕밭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크게 채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저는 원래 제 거 물어주는 붕어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좀 동요하지 않는 편입니다.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현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낚시 채비는 이제 지극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거죠. 뭐가 정답이고 뭐가 아니다 이런 거는 조금
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. 예. 야, 금방 그냥 지금 기온이 지금 영하 지금 오늘도 뭐 6도, 7도 이렇게 떨어진답니다. 지금도 기온이 한 영하 한 3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온도계 보면 알겠는데, 아까가 영하 막 1도, 2도 계속 이랬는데, 낮에도. 아, 물 막 튀기면은 물이 그냥 금방 얼어버립니다. 예. 또 내일 또 급하게 철수를 해야 돼서 제가 텐트를 안 치고 좀 이글로랑 해가지고, 방안 잘 해가지고 낚시 해봐야죠. 야, 오늘 또 고향 또 한참 선배님들한테 연락이 오셔서, 객지에 계신 또 저희 선배님들한테 연락이 오셔서 통화를 한다고. 야, 이거 입지는 오는데 제대로 채지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. 아유, 일단 뭐 산림망에 그냥 한 마리는 넣어놨습니다. 예, 조금 붕어다운 붕어가 나왔네요. 예, 받듯이 월척이 될랑말랑 하는데 살짝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그래도 좋습니다, 붕어가. 예, 그놈은 조금 손맛이 좀 망가지게 하더라고요. 예, 자. 새벽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시가 다 돼 가는데, 새벽으로 갈수록 기온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날씨가 좀 뒤죽박죽인데 기압이 지금 낮아요. 그래서 아까 막 눈발도 많이 내리고, 만약에 기온이 좀 영상 기온으로 막 따스했으면 비가 막 내렸을 건데, 아무래도 온도가 그래도 좀 차갑다 보니까 눈이 지금 막 내렸습니다. 여름에는 이제 아열대성 기후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압도 많이 떨어지고 들쭉날쭉한데, 지금 이제 겨울철 이 시기에 바람도 아까 보니까 갑자기 남풍으로 바뀌면서, 물론 체감상은 이제 바람 자체가 좀 차갑긴 한데,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좀 기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늘도 지금 먹구름이 많이 껴있고, 이런 어떤 기후 변화가 좀 조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붕어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, 보통 이런 날에는 이렇게 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. 예, 근데 물색이 좀 변화가 좀 많습니다. 오늘 제가 밤에 보니까,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막 물색이 또 맑았다가 또 다시 또 지금 물색이 또 좀 우윳빛으로 약간 좀 흐리멍텅하게 좀 들어왔어요.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찌를 보고 있겠습니다. 계속 저 껄딱껄딱 되네. 저 아까 저 뭐냐, 씨알이 잘 블루길이냐. 기압이 낮는다는 거는 이제 그 대기 중에 그 상층부가 공기 밀도가 이제 많이 이제 낮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 수중 생태계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기압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고기들이 좀 많이 떠 있는 거를 좀 육안으로 확인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, 요럴 때는 장애물이 있는 수심이 조금 낮은 1m 내외의 어떤 그런 수초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, 그런 곳에서 그나마 입질이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. 지금 그 정면에 그 부들밭 주변으로 입질이 좀, 잔입질이라도 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, 갑자기 지금 긴데도 그렇고 지금 뭐 깔짝깔짝 되는 입질들이 좀 많습니다. 오늘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또 지켜보면서, 또 작은 경험으로 또 남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진짜 뭐 덜커덩해서 좋은 붕어가 나와가지고 또 꽤 좋은 또 기억을 또 갖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
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, 지금. 이런 붕어도 나오네요. 아이고 참나. 이런 붕어를 참 처음 잡아보네 여기서. 그래도 나오면은 여기가 평균 CR이 35, 6 이런 곳이었는데 참 아무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. 예. 돌고 도니까 이게 대물터라고 해도 하, 뭐 다 바뀌는 거죠 뭐. 그나마 초저녁에 이 녀석이 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초저녁은 아니죠 10시 좀 넘어서 나왔으니까 예 월척은 안되고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예 월척에서 좀 빠지는 녀석인데 오랜만에 와서 그래도 조금 예, 붕어 생김새 나온 거 봤습니다. 예 요거 놔주겠습니다. 동이 트고 나서 블루길이 이제 입질이 지금 또 조금씩 이렇게 갭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도 동이 트면서 낚시가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낚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날씨도 흐리고 오늘 또 뭐 비나 눈 소식도 있고 정리를 여기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또 바쁘기 때문에 또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배도 많이 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예. 겨울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. 겨울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좋은 그림에서 붕어를 또 보려면은 또 남도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좋은 또 남도권의 또 저수지라든지 수도권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또 좋은 그림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오늘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제 밴드랑 네이버 카페를 원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간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만들어만 놨는데 이제 그 설명 글이랑 댓글에다가 제가 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많이 놀러 오셔 가지고 또 서로 좋은 인연 만들어서 또 오래도록 또 이 즐거운 낚시 같이 또 즐길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. 예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가보자. 아이고 이거 계속 들고 가네. 아이고 블루길.